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예배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영성과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23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감리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령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성령을 신뢰하는 해로 선한 뜻을 쌓는 해로 살아가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해로 또 우리 마음과 삶의 일에 선한 뜻을 쌓는 해로 살아가야만 감리교회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감리회는 영성회복과 세계선교의 비전 모색에 주력하는 2023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월 아시아 감독회의를 비롯해 4월 케냐 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회의, 감리교회 세계선교사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감리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일 예정입니다.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도 올해 주요 사업입니다. 전국 감리교회들이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으며 오는 5월에는 웨슬리언 교단들이 연합해 열흘 동안 기념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리회는 특별히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미자립교회와 젊은 목회자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디성회 때 정말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정말 열심으로 하는 분들을 시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무려 1억을 모금합니다.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태도, 마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감리교회가 존재합니다. 한편 감리회 연회 감독들도 새해를 맞아 기도회와 함께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현장 예배와 전도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감리교가 위축됐고 한국교회도 위축돼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말씀을 따르고 우리 감독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 600여 개를 직접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